대전을 대표하는 위인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저서와 시문 등을 모은 송자대전 목판.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국내로 환수됐는데 이 목판을 수소문하고 소유주를 찾아가 기증을 요청한 사람은 올해 막 서른이 된 남지은 연구원입니다. 폴란드 교민 2세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인생을 폴란드에서 보낸 남 연구원. 한국인이라는 뿌리와 정체성의 고민이 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유학으로 이어졌고 문화재 환수 운동을 위해 아산에 자리 잡았습니다. 저는 3살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폴란드로 이민을 갔고 거기에서 이제 국제학교에서 계속 자랐었거든요. 전쟁, 강자의 약탈, 그다음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동등하게 각 민족하고 국가들을 인정해주는 게 환수라는 것 같아서. 미국과 일본, 독일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. 고구려의 수막새, 조선과 고려시대 묘비석 등 수많은 유물들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습니다. 탁월한 영어 실력과 협상 능력을 인정받아 이젠 해외 규민과 정부기관 등 환수를 위한 협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. 우리 해외 동포가 700만이 넘는데 해외 동포 네트워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. 해외 기관 섭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그 도움이 크고 협상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. 어렵사리 문화재를 확보해 국내로 들여와도 역사적 가치만 강조될 뿐 환수의 과정은 생략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는 남연구원. 이를 기념할 박물관을 설립해 환수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. 환수 기념 박물관을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법인데 그 법이 같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.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싶어했던 교포 2세 청년의 남다른 사명감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환수라는 귀한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